치즈 올리브 아라의 스무살 스토리. 와, 눈이 내려요. 어린 시절 했던 발칙한 상상. 1년 내내 크리스마스면 참 좋겠다. 어른이 된 후 크리스마스처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생겼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행 역시 사람을 마냥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아라의 스무살 스토리.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거예요. 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아라의 스무살을 더욱 빛나게 해줄 첫 번째 이야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오다이바에서의 즐거운 시간. 푸르고 싱그러운 공원. 그리고 일본 현대미술 작가의 카페까지. 스무살의 자유를 만끽한 아라. 아라의 스무살 스토리, 아라 도쿄 날다. 지금 시작합니다. 기대 만빵! 오다이바 출동! 출동! 모르셨죠? 제가 운전하고 갈 거예요. 앞에 페달이 있고요. 운전하고 갈 거예요. 뭐 없는데. 뻥친 건데 들켰다. 아이고. 드디어 출발. 나도 모노레일은 처음인데 왠지 설레는걸? 지금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로 가는 길이거든요. 레인보우 브릿지를 우리가 이걸 타고 건널 거예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지금 이쪽으로 다이빙하고 싶죠, 다들?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아, 너무 시원해 보여서. 물도 너무 맑아 보이고. 레인보우 브릿지라 그런가? 진짜 무지개를 넘어가는 기분이다. 아휴, 기분 좋아. 오다이바에 도착하면 뭐하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데 즐거운 상상에 굉장히 흥분돼 있다. 지금 우리가 떠나는 오다이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모든 것이 다 있는 나중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쁜 곳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야경이 이쁘대요. 이거 밤에 타고 가면 다음번에 이제 일본으로 여행 오시면 꼭 모노레일 타보세요. 밤에 타는 것도 강력 추천입니다. 후지 테레비 맞죠? 네. 여기가 후지 테레비 건물인데 굉장히 크죠?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물도. 치즈 올리브, 아라의 스무살 스토리. 도쿄 최고의 명소인 대규모 인공섬 오다이바. 아름다운 자연 경관, 최첨단 놀이 시설, 패션숍들이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그중 다양한 인공 하늘의 모습으로 유명한 테마파크형 쇼핑몰 비너스포트. 세련된 유럽의 거리를 모티브로 한 이곳의 거리엔 다양한 패션 소품과 일본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의류 등을 판매해 20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다. 알고 싶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하늘이 진짜 하늘 같고 되게 유럽풍이에요. 되게 여기 보시면 거리가 다 너무 이뻐서요. 필수! 여기 꼭 사진기가 필요하답니다. 꼭 사진을 남겨야 할 명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되게 조용해가지고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쵸? 좋죠? 아, 소개할게요. 아라의 스무살 여행에 동참한 제 여행 메이트들이에요. 이런 하트 되게 이쁘다, 그죠? 아, 이런 거 청바지 입고 쓰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 똑같다. 왜 이렇게 하트가 많은지.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받아주시겠나요? 받아주실 건가요? 너무 이쁘다. 걸어보도록 할까요? 아유, 이쁘다. 이쁘죠? 나의 심장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 이거 너무 이쁘죠? 너무나 들뜬 아라. 역시 내 눈에 띈 건 또 하트. 이거 있는 나의 심장. 내가 생각해서 좋아하나? 이건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나라로 변신할 수 있어. 짜잔! 어때요? 좋아요. 오늘은 어떻게 변신해볼까? 에이, 모르겠다. 다 써봐야지. 되게 열심히 하는 범죄인 같죠? 전 이렇게 좀 큰 안경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 눈 주위, 특히 여성들은요, 눈 주위에 이런 뭐 주름이라던가 자외선 때문에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큰 선글라스도 뭐 패션도 패션이지만 그런 건강적인 피부 쪽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서요. 짠! 이거 되게 너무 크다. 팔찌인가 봐요. 하트보다도 사과나 딸기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우와. 우와. 어? 저건 분수대잖아? 엘레강스한 분위기가 너무 이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카메라. 분수대도 찍고 그 앞에서 나도 한 컷. 나만 찍으면 또 삐져요. 동료들과도 한 컷. 이렇게 사진 한 컷만으로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실컷 쇼핑했으니 이젠 제대로 놀아줄 시간. 우와, 문이 열려요. 아, 여기 놀이 기구가 있는 곳이구나. 어, 이제 파봤는데 무서워요, 되게 나름. 매니저 오범이 오빠랑 상해 파봤거든요. 일본 최대 규모의 미래형 실내 테마파크 조이폴리스. 스릴감 넘치는 놀이기구와 컴퓨터 게임들이 트렌드에 따라 발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이다. 흐흐, 이곳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인형 뽑기. 어떤 인형이 잘 뽑힐지 한방 중요한 한방.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가 잘 뽑히겠다 결정을 해서. 뽑기! 제가 꼭 뽑아서 한국에 꼭 안고 돌아갈게요. 인형을 정한 다음 잘 조준해서. 이게 아닌데. 뽑는 연습? 이게 옆라인에서 잘 봐야 돼요. 제발, 제발. 너무 안타. 아이쿠, 또 실패. 오늘은 감이 안 오나 보다. 어쩌지? 스트레스 경우에 깨끗이 미련 없이 잊어버리네요. 다른 인형을 찾아야 돼요. 자, 아니면 이런 거 해볼까요? 이번엔 꼭, 꼭 성공해야 하는데. 어, 이 감이 좋아. 너무나 흥분했다. 너무 행복한가 봐요. 행복해 납니다. 이렇게 하나 뽑고 나면. 어떻게 선물. 오, 너무 잘 어울리죠? 와. 오늘은 특별한 여행이니까요. 새로운 거에 도전.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전. 도전. 귀여워. 쓰다듬고 싶은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굉장히 팔 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화면만 문질러야 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안녕. 수고했어. 그렇게 힘드냐고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아요. 즐거웠어? 자. 좀 더 스펙터클한 게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빠진 노란색 스포츠카 타고 고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 오. 운전대 감촉 좋고 자동차의 급발진에 당황한 것도 잠시. 고고! 달려요. 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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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또 잘 갔네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도 다 해보고 오늘 참 새롭게 도전한 것이 많아요. 달려, 달려, 갑니다. 갑니다. 슈슈.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더 멉니다.
좋다. 제가 20살이 되어 처음 해보는 운전이에요. 잘 모르겠어, 사실.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죠, 뭐. 그죠? 다 가도 돼요? 진짜 차가 아니라서. 달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네. 스피드레이서 아라짱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보다 더 즐거울 순 없다. 다양한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거리도 스트레스도 한 방에 모두 다 날아간다. 헐헐. 여기 단체석 환영입니다. 유후! 자, 들어오십시오. 한분씩 사진 찍을 사람 여기 다 모여라. 스티커 사진은 역시 엽기 포즈로 찍어야 제맛이란 말입니다. 알아! 빈이에요! 나왔다! 사진 나왔어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네. 우리 모델분들, 훌륭한 모델분들. 좀 닮구만. 헤드 다 달라왔다. 좋은 추억을. 사진 나왔어.